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제3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3절을 읽지만 내용은 그 뒤편에 있는 사실 전체를 남아있는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로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시간상 아침 시간에 3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더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계속되어지는 반복적인 생활을 사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제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복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행위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위에 있는 대적들, 주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그 다 점령하지 못했던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2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 전체적으로 근거하면서 이 내용이 전개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2장 22절, 23절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죠. 3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됐어요. 하시며 그러니까 그들이 삶 속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또 너희를 지켜주시는 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가르쳐준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30절까지 이르는 것은 사사 에웃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반복적인 거죠. 또 여호와의 목전 아인 여호와의 눈앞에 여호와의 바로 앞에 뭐 이런 겁니다. 악을 행하니라 이러면 이 악라라고 하는 이 악이라는 단어는 재난을 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것 이런 행동 그리고 좋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좋지 못한 행동들 부도덕한 행위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보시다가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이방민족 아니 주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넘겨서 고통받게 하고 그런 모습이니까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들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랬죠. 자카르라는 말을 써요. 사카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행동,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행동, 하나님 율법과 규례를 떠난 행동, 그래서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행동들을 매 순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습관처럼 돼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행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카르란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하면서 아, 요 정도는 뭐 괜찮겠지.
아, 요거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여기 여기 저기 여기 막 해서 이게 티끌모아태산이라고 죄가 막 이렇게 번영해지다 보면 아예 내 마음도 에이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딱 지켜보시는 요놈 봐라 이렇게 요놈 봐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의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겠습니다. 대적하게 와서 그들이 종려나무 숲에 모았어요. 근데 모압 왕 에글론이 혼자만 온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온 백성들이 누구야? 암몬하고 아말렉이 같이 따라왔어요. 모압하고 암몬은 여러분 조상이 같죠. 조상이 같다기보다도 형제죠. 조상이 그 롯의 자손들이고 아말렉은 그 뒤편에 있으니까 같이 합세를 해서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나서 바로 있는 여리고 평지의 그 종려나무 숲이라고 해서 종려나무가 많으니까 거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점령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거기를 점령해 있는 거죠. 거기 점령해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곡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은 거예요. 농사를 지면은 곡물을 받은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8년 동안 했어요. 18해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18해 동안 그들이 들어와서 세금식으로 곡물을 빼앗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5절에 말씀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다는 말이 집도 말씀드리지만 소리쳐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삶이 점점 약탈자에게 계속해서 약탈을 당해서 자기들이 궁핍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걸 말해요. 그게 18년 동안 계속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것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그 무기를 돌을 던질 때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물매 던지죠. 물매 던지면 정확하게 던졌으니까 소위 전사들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 그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말렉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모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이 전염병이 돌아가는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이 성경사로 보면 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그 타락시키게 만들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힘이 강성해지면 약탈해가고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를 영적으로 시험하든 육적으로 시험하든 나를 시험하는 자들은 내가 연약해지기만을 바라고 때로는 연약해지면 가만두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때로는 또 탐욕을 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죠? 그 주위 환경이 그런 모습들로 내게 많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줬어요. 또 거기에 또 블레셋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이제 장차 나오겠지만. 이 블레셋 백성들 다 이건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무장되어 있는 모습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내가 무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들이라는 말이 이게 참 맞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사는 살아있는 동안은 십자가의 군병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 여러분 전쟁하는 듯이 우리 나아가야 돼. 그래서
존 버니지엄 여러분 철로 역정이 참 멋있는 거예요. 그게.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투 용사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 앞에 딱 다다랐을 때는 완전히 그 온 몸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냥 상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칼은 다 이빨이 빠지고 그런 너덜너덜한 모습이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다다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앞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렇게 강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훗이 이제 곡물을 바치러 갔다가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곡물을 바치러 갔다가 모압에 갔다가 모압 에글론 왕을 만나. 그래서 곡물을 드리고 같이 온 사람들은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에훗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당신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그랬더니 이 모압왕 에글론이 자기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에훗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서늘한 방에 이 모압왕 에글론이 에훗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에훗이 이 비밀을 말하려고 하니까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가서 이야기할 때에 이제 에훗이 오른쪽에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칼을 빼서 그를 칼로 찌르고 죽이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안에서부터 문을 잠궈요. 안에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나와서 갑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은 그 내용 속에서 그 이 에글론의 그 신하들이 왕을 찾으러 갔지만 문이 잠겨 있으니까 나 왕이 좀 쉬는구나 하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죠. 여러분 24절 이후에 봅시다. 24절 이후에 보면은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 다락문을 잠근 것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의 군주가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하고는 에훗은 벌써 시간이 한참 흘렀으니까 이제 도망을 한참 갔죠. 도망가서 26절 이하에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에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의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거기서 이제 만 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너희 손에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훗이 외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다. 우리에게 뭐 주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전쟁 사사시대까지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고 그 사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이번 주일날 얘기하지만 이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목회자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근데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하는 일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위치가 다르고 하는 일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 하나님 십자가 군사.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리쳐야 돼요.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또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유혹하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당당히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돼. 여호와 니시이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딱 서 있어야 돼요. 환경에 따라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쓰러져도 그때 일어나야 돼.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 나루터 그러니까 요단강변 나루를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그 당, 이제 당시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에 있는 군사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9절, 30절에도 그때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 그러니까 에훗이 에브라임 산 이제 사람 불러 모아서 다 이거 쳤을 때 그들도 용사고 장사들이에요. 그 요단강을 딱 막은 거예요. 막은 것은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다 죽였고 때로는 다시 지원군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서 딱 막고 나서 다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는 것을 에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80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8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평강을 이루는 이 백성들, 또 이제 다또 나오지만 평강을 이루는 이 백성들 속에 우리가 또 편안하고 또 이렇게 느슨해지면 또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 살아, 인간이 강구나 7, 80인데 그 살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와 또 하나님 용사된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대적들을, 영적인 대적들, 또 육적인 대적들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이겨나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하는 오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